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오늘 와칭이라는 굉장히 표지가 멋진 책인데, 이렇게 눈이 그려져 있는? 근데 뭔가 동양인 눈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이게 서양서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자기계발서 중에 유명한 거는 거의 다 서양서적이에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 작가가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되게 정리가 잘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내용이 되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왓칭. 뭔가를 할때 내가 그걸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시각에서 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리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이 책의 주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적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여러모로.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됐고, 개인적으로도 조금만 만약 활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선구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지능이 높아지고 내가 이때까지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영혼의 눈이라고도 하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뭐 체스를 둘 때도 바둑을 둘 때도 내가 그 게임에 투입이 돼서 1대1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이제 훈수를 두면 잘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남한테 조언을 해주면, 아, 쟤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 뻔한 데가 보이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상황에 있을 때는 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거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제3자의 시각의 힘을, 내가 제3자가 아닐 때에도 이제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책 중에서 그 워칭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지는 의지보다 강하다. 뭐라고요? 이미지는 의지보다 강하다. 네, 투지를 불태우는 경험 많으시죠? 여러분, 나 이거 해야겠어. 나 이뤄내고 말 거야. 내가 승리하겠어. 라고 이제 막 전투 의지에 불타오르고 엄청나게 강한 의지를 가졌었는데도 실패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왜냐면 나는 정말 내 모든 거를 바쳤는데 안 되면 그 절망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부에 어떤 안될 거라는 거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는 얼마나 투지를 불태우든 더그 일은 힘들어지고 결국은 안될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뭐 생활에서 예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뭔가를 계란을 삶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할때 내가 이물 언제 끓지? 나 엄청 배고픈데 왜 이렇게 안 끓어라고 계속 쳐다보잖아요. 빨리 끓어라 끓어라. 근데 그러면 더안 끓는 것 같은 더 더디 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착각이지. 내가 너무 기다려서 그래라고 생각 얘가 켜졌어. 내가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걔가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게 착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거를 끓을 수 있는 상황에 놔두고, 뭐 A, B, C, D, E까지 그런 샘플들을 놔두고, 얘는 10번만 보고, 얘는 50번을 보고, 얘는 100번을 보고,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본 거죠. 그렇게 봤더니, 제일 많이 계속 시선을 줬던 쪽이 가장 느리게 끓었다고 합니다. 왜? 왜 그런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 바라보는 시선이 왜안 끓지?
안 끊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그 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바심, 이 물은 왜안 끓는 거지? 이 생각은 끓고 있는 냄비의 이미지가 아니라 끓지 않는 냄비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빛은 파동이자 입자 둘 다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관찰자가 개입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빛이 파동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그 입자로도 활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관찰자의 유무에 따라서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처음에 그거를 계속 주장하던 그런 류의 이야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돼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정설로 그냥 입증이 된 내용입니다. 관찰자의 유무가 결과 그 대상이 운동하는 방식을 아예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생각의 에너지는 생각의 방향, 그리는 이미지는 실질적인 힘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 존재하는 물리적인 힘이라고요. 이 세계, 이 지구의, 일단 지구, 뭐 우주의 모든 것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미립자는 기억을 가지고 있고 혼자의 지능이 있고 그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열고 이야기를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볼까요? 우리가 원시인에게 휴대폰을 가져가서 이거 이거 되는 거다. 뭐 휴대폰에 얘기를 해본다고 합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방식이 작용하고 넌 누군 어떤 사람이랑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구라고 하면 못 알아듣겠지. 엄청 먼 사람이랑도 넌 이야기할 수 있다. 화면도 막 켜진다? 밤에도 보인다? 막 이러면 당연히 안 믿겠죠.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을. 근데 그중에 한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의 원시인이 그래 있을 수도 있지라고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그 원시인은 내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본인이 이해하는 한도에서가 아니라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본인의 이해하는 그틀 안에서 사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모르는 것, 미지의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만 놓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과거의 원시인을 보는 시각으로 한번 그렇게 와칭을 해봤까요? 지금 나의 모습을 지금 나의 이해의 틀을 한번 굉장히 그 원시인처럼 바라봐. 보는 거예요. 핸드폰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얘가 생각하면 아 정말 많이 알게 될 텐데 참 아쉽다. 나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아쉽다. 얼마나 얘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본인의 삶에서 뭘 이뤄낼 수 있고 정말 모르는 세계에 기적 같은 것들을 많이 만날 텐데 참 아쉽다. 이 사고 이틀 안에 생각하는 게 아쉽네. 이렇게 한번 거기서부터 와칭을 시작해 볼까요? 나는 모른다에서부터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냄비가 빨리 끓기를 이렇게 조바심 치면서 이렇게 계속 보면은 그 이미지를 내가 계속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더 느리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리시는 그분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더안 온다는 말씀이시죠.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현실을 적용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덜볼수 있겠지. 덜 집착할 수 있겠지. 내가 집착할수록 왜안 되지라고 생각할수록 실제로 안 된다는 거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컨트롤을 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나 얘가 끌었으면 좋겠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래요. 이런 조급한 목소리들을 꺼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끓는 냄비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된다. 시간이 되면 끓게 되겠지. 시간이 되면 끓게 되겠지. 시간이 되면 끓게 되겠지. 라고. 이렇게 의도만을 던져놓은 채 고요히 바라보는 행위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낸다고 합니다. 의도만을 던져놓은 채 고요히 바라본다. 의도만을 던져놓은 채 고요히 바라본다.
의도만을 던져놓은 채 고요히 바라봅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들은 이런 이치를 완전히 훤히 깨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의대 벤슨 교수님, 헐버트 벤슨 교수가 이런 엄청 추운 곳에서 얼음물을 끼얹은 담요를 덮어뒀더니 그 티베트의 승려들한테요. 그랬더니 금방 증발돼서 말라버렸대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말랐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뭐 욕망이나 투지로 막, 아, 해버리고 말겠어, 해내고 말겠어, 이런 투지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개입이 된다면 그들 또한 그 얼음물 때문에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머릿속의 모든 속삭임을 잠재운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몸을 선명하게 그립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대로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서 얼음물도 순식간에 증발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나 뭐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온갖 잡념이 떠오르는데 억지로 투지를 불태우는 거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이런 일이 많아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계속 붙잡고 씨름하고 내가 이걸 계속 걔한테 저항을 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돌이켜보면은 그냥 가만히나 있지 싶은. 왜 그걸 또 잡고 있어서 안 되는 걸 악화까지 시켰을까라고. 돌이켜보면 아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것처럼 그건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말로 하는 생각으로 그 잡념들을 물리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지로 잡념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용히 잡념이 피어오르는 거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조용히 잡념이 떠오르는 걸 지켜보고 사라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같이 똑같이, 같은 수준으로 싸우고 있지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의지보다 강한 이미지를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지보다 강한 이미지를 이용하라. 어딘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번지점프를 하거나,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하면서 아난 너무 무서워서 난 저기 떨어져서 죽기 싫어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번지점프를 하거나 롤러코스터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그 경험을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이미지가 강하게 있으면은 그게 더 실현이 된다는 거죠. 내 의지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조용히 바라봅니다. 의도만을 던져놓고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미지는 말로 하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세일즈를 하거나 해서 아니면 뭐 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문을 열고 저 방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환히 웃는다. 호의적으로 나한테 대해준다라고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뭐저 사람을 꼭 설득해내고 말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지 않은 방법을 하나씩 실험해보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한 17살 소녀는 고급 자가용을 손에 넣는 게 꿈이었다. 근데 꿈을 꾸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 돈한푼안 들이고 포르쉐 승용차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목표만 간절히 상상한 결과였을까? 목표는 어떻게 이뤄진 걸까? 이게 실화래요, 실화. 충격적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걸 포르쉐를 가진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사람? 2년 동안? 자, 2년 전에 친구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얻은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그거를 벼룩시장에 올려서 조금 더 나은 휴대전화랑 바꿨고, 그걸 다시 고급 MP3 아이팟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산악용 오토바이로 바꿨고, 다시 오토바이를 애플사의 맥 노트북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노트북과 도요타 자동차를 맞바꾸자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소년이. 그분은 자동차가 이미 세 대나 있는데 맥 노트북의 녹음 성능이 좋아서 갖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기에는 그가 너무 어렸다. 그래서 그걸 전동 골프차와 맞바꿨다. 그리고 전동 골프차를 다시 산악용 오토바이로 바꿨다가 일반 오토바이와 교환했다. 그러다가 그걸 수집가들이 탐내는 1975년산 포드 브론코로 바꿨고, 그걸 다시 은색 포르쉐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뉴스가 됐던 미국의 오티즈 군 실화이다. 놀랍죠. 그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뭘까요? 그가 부지런히 이런 무수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과연 포르쉐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사납게나 목적지만 상상하고 있으면 설사 가는 길을 몰라도 저절로 도착할 수 있을까라고. 상상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나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면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장애물을 만났을 때의 나의 마음가짐까지 상상해 놓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구체적으로 나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펜을 가지고 몇 시에 시작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최대한 구체적으로 의도를 던져 놓되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마음가짐까지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사람일수록 성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해당 목표에 대해서. 이거는 어떠한 목표 관련한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행위 단위로 나의 입장에서 내가 할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목표를 작성을 해라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내가 어떤 펜을 가지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야라고 하면 구체적인 단어와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그 이미지를 이미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행위가 그 단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냥 관념적으로 떠다니기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훨씬 목표 달성률이 높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때 투지나 의지로 억지로 덮어버리거나 저항하려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억누를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생각의 속성 때문인데요. 덮어버리거나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뭐 시험 같은 걸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면 조용히 이렇게 해볼까요? 만일 시험 칠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럼 무시하고 흘려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해결책까지 미리 상상을 해두면 불안한 마음이 닥치더라도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불안한 그 요소를 무시하지 말까. 그거를 없는 것처럼 없는 척을 하지 말래요. 인정을 하래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그러면 내가 시험에만 집중하면 되지. 시험에만 집중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들리지만 나는 무시할 거야.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1차적인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1954년에 1609m 경주에서 세계 최초로 4분의 벽이 깨졌다는데요. 이거는 1954년에 4분이 깨진 건데 1852년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4분 28초의 기록이 세워진 다음에 100년이나 걸린 일이라고 해요. 4분 벽이 깨지는 게. 근데 다 실패했는데 누가 성공을 했을까요? 100년 만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대생이었던 베니스터가 성공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걸 성공을 했냐면, 4분 벽이 심리적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걸 어떻게 깨야 할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연습할 때마다 3분 59초라고 적은 작은 종이 쪽지를 운동화에 집어넣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뛸 때마다 되뇌었다고 해요. 나는 이미 4분 1초의 기록을 세워놓았어. 1초만 더 빨리 달리면 4분, 거기서 1초만 더 빨리 달리면 3분 59초. 바로 그거야. 내 기록보다 2초만 더 빨리 달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1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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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만. 구체적으로 순간, 순간, 순간 단위로 다 나눠 놓은 거죠. 4분, 아, 그 위대한 4분, 이런 멀리 그 대상을 놓는 게 아니라 1분만 앞당기면 돼. 아, 1초만. 지금 바로 1초만. 지금 바로 1초만 앞당기면 성공이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쪼개서, 완전 쪼개서,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실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오늘 진행한 내용이 뭐였어요? 이미지는 의지보다 강하다. 투지로 잡념을 잠재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잡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에 저항해서 나의 투지를 불태우는 게 답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잡념과 생각들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것뿐이에요. 네. 계속해서 그립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매 순간 다시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짧은 순간순간의 단위로 해서. 이미지는 의지보다 강하다 라는 이야기 주제로 오늘 얘기를 했고요. 와칭은 굉장히 여러분도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읽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자기 계발서 생각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만약 들으면서 주무셨다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스며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은 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만날 수 있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네. 부럽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